한적한 섬마을 회관, 경쾌한 드럼 소리에 맞춰 밴드 연주가 한창입니다. 연주자는 모두 섬마을 주민들. 흥겨운 멜로디의 건반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드럼까지 청산도가 자랑하는 푸른 섬 밴드입니다. A 마이너, D 마이너, G, E 그리고 A, C밖에 없어. 다가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몇 개 안 돼. A마이너, D마이너, G, E7, C, A 여섯 개밖에 안 돼. 경력 1년의 아마추어 밴드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섬마을 밴드. 음악에 있어 즐겁고 함께 있어 행복한 이들의 무대에는 언제나 인베시가 있습니다. 청산도의 유일한 우체국 섬마을에 반가운 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와, 많이 온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날아온 편지며 택배들입니다. 우편물이 도착하면서 가장 바빠진 사람은 인베 씨. 주소지별로 우편물을 분류하고 배달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막 많이 보내요. 이렇게 밖에 있는 자식들이 다 이제 부모님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보냅니다. 인베 씨는 올해로 9년째 고향 청산도에서 우편 배달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 남겨세요. 사람이 없는데? 안도 없어! 놔두고 그럼 이따 다시 또 전화해야지. 이 시골은 되게 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 얘도 문장 가졌는데? 섬마을의 특성상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허탕을 칠 때가 많습니다. 숙모! 소포 왔어! 소포! 다행히 이번엔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한나? 꿀. 아, 꿀. 무슨 꿀이다요? 아, 석화. 예, 석화. 누가 보낸 거? 딸이. 딸. 친정 엄마를 위해 딸이. 시집간 딸이 보낸 굴입니다. 시가집이 사파탕 이렇게 사서 깨갖고. 꿀 한가 보고 뭐. 예, 저 지금 이제 구독이 있지. 아. 예, 그래갖고서.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 속 봤어! 인베 씨가 하루에 배달하는 집만 100여 집. 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면 종일 젠걸음을 쳐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업? 정업이. 정업이가 보냈구만. 아는 뭐다? 매생이. 매생이? 아, 맛있겠어. 저기 나 칼 무섭다. 마지막 서비스까지 잊지 않습니다.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인베 씨. 주민들에게는 자식처럼 고마운 우편 배달부입니다. 좋소. 한 개 할 것 같아요. 예? 아이, 잡수시오. 놔두고 잡수. 고맙다. 갈게요. 예. 오고 가는 정이 다정합니다. 좋아하시는 거 보면. 예.
선생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그럼 당연히 마음이 뿌듯하죠. 예. 이제 노인 시골이라 노인네만 있으니까 이제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하면은 이제 좀 갖다가도 드리고. 그래 또 뭐 한 번은 그 전에는 또 거의 그 노인이 거동이 이제 좀 불편해요. 그래갖고 전화기가 아갖고 그놈 뜯어갖고 설치 좀 해주고 그냥 그러고 갑니다. 섬마을 곳곳을 누비는 인베 씨의 오토바이. 그만큼 반가운 소식들도 늘어갑니다. 일을 마친 시각. 인베 씨가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 금방 통화기 있는데. 금방 전화 한 게 안 돼. 넘어오고 있을까?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좀 일찍 나와가지고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8시 반에 오라이프 문자 보냈잖아. 어, 맞다. 오똥아, 그거 언제? 어저께였어? 그래. 나 한 장 하겠네. 언니, 영면. 알고 보니 청산도의 소문난 밴드 단원들. 인베 씨가 이 푸른 선 밴드의 리더입니다. 음악 하게 된 동기는요. 그 슬로우 히티. 이 최초 슬로히티 그 밴드 모집이 있었거든요. 그 테레비를 보다가 유선방송을 봤는데 거기가 모집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해갖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푸른섬 밴드 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저기요, 저희 베이스 그 직업은 땅 파는 사람,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스포츠 그 생활체육, 문화 관광 해설가. 우리 이제 제일 큰 언니, 제일 큰 언니입니다. 민박 운영 여자 운전수라고 개인 택시, 아 이거 그 택시 기사입니다. 저는 직업은 우체국 집배원이고요. 그 악기 맡고 있는 건 일렉 기타입니다. 배운 것도 한번 연습해 보고 이제 좀 우리가 괜찮다 그러면 저 이제 기억해 놨다가 칠판에 적어놓고 월요일 날 이제 한번 또 월요일 날은 좀 일찍 나와가지고 그 장비 옮기는 것도 리허설 한번 해야죠. 자, 한번 내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번 합니다. 젊은 시절 기타를 좋아했던 인베 씨. 하지만 밥벌이 하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음악은 사치였습니다. 푸른 선 밴드가 젊은 날 그의 꿈을 이루게 해준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다 함께 모여 연주 연습을 하는 단원들. 연주에 노래까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악기 하나 다루는 것도 서툴렀던 사람들. 이제는 무대에 설 만큼 실력도 늘고 연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는 삶의 할이 없어서 뭐 특별하게 시골에서 뭐 할 것이 없었는데 거의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하나 가는 자 이런 게 또 있으니까 하고 또 남들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배우는 입장이라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배워도 끝이 없네요. 솔직히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어려운 것을 하려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본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기본에서 살짝 벗어나 가지고 그 한 3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선배이자 리더로서 단원들 지도에 나선 인베 씨. 베이스 형님도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